아니,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좀 부실해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괜찮은데 그 내용 요거로만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미적분 나오자마자 안 들어가는데. 아니 미적분이 뭐지? 여기서 중요한 거야. 제가 딱 들을 때 미적분 뭐라 하시더라고요. 자, 봅시다. 99페이지. 자, 하나의 요인인데 어떤 요인이에요? Influence social cognition. 자, 사회적인 인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자, 뭐다? culture. 자, 문화다 이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자, 뭐 한다? 뭐에 대해서? 사회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면 뭔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 이거죠. 내용은 어렵지 않아. 당연한 거니까. 자, 한 연구에서 자, 연구자들은 자, 에스크 몇 형식 동사? 그럼 뭐 찾아야 돼요? 투부정사.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누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자, 아메리칸 앤 멕시칸 아메리칸. 자, 한마디로 아메리칸 아메리칸하고 멕시칸 아메리칸 둘 다한테 물어본 거야. 부탁한 거. 그죠? 자, 지금 순수 미국인, 알지? 하고 멕시코계 미국인 두 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미국인들한테. 자, 뭐라고 부탁한 거야? To read a series of sentences. 자, 1년의 문장을 읽어보라고 부탁한 거예요. 글을 읽어봐. 이렇게 한 거야. 자,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에요? Describing. 묘사하다. 뭐를? 어떤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이지. 그치? 자, ing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네. 그럼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Which are 하면 되죠, 여기서. 그죠? 그리고 시제 맞춰주면 were 해도 되겠네. 그죠? Which were. 이제 여기 ask드니까. 됐어요? 네. 네. 자, 할까 말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위치를 쓰고 R을 안 쓰려면 이거 똑같은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NG일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 Describe라고 써도 되죠? Describe, 그죠? 위치, Describe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자, 그리고 병렬이에요. 이 저지 뭐랑 병렬인지 잘 따져봐. 우선 구조상으로 투부정사. 그래, 투부정사밖에 없죠? 그죠? 왜? 얘랑 병렬이 되면 과거로 해야 되는데 동사 원형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앞에 뭐 생각된 거예요? 투 생각된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어디 있어? 투부정사. 얘가 투부정사 원이 되는 거고, 그죠? 구조상으로 우선. 자, 읽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라고 부탁한 거죠. 자, 뭐를 판단하라고? 자, 웨더. 자, 우리 또 웨더. 또 아픈 기억, 날씨. 알겠어요? 자, 웨더인지 아닌지, 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래. 자, 이 사람이 자, 어떤 주어진 특질을,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라고 부탁을 한 거야. 알겠지? 자, 이 문장 읽고 이 문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성격, 이런 특성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걸 판단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은 자, 이거 read예요? read예요? Red. 네. 왜? 뭐 아무튼 과거죠, 과거. 한 문장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 자, 그리고 영어식 표현에서는 표지판이 말한다 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읽는다. 얘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문장이 이렇게 읽어, 우리말로는 이제 쓰여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뭐라고 쓰여 있었대요? He took his first calculus test. 자, 그는 그의 첫 번째 미적분 시험을 봤대. 언제? When he was 12. 그가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미적분 시험을 봤다.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그 성격이야. 그지? 자, 뭔가 끝났네요? 근데 주어 동사 나왔지? 그럼 여기 뭐야? 대. 대 생각된 거죠? 관계대명사. 자, 그 특성인데 어떤 특성이야? They reacted. 자, 그들이 반응. 여기서 그들은 요 사람들이겠죠. 그죠? 이 미국인들. 순수 미국인들하고 멕시코인들. 자,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특성은 react to 여기까지야. 자, 여기 위치를 쓰면 이 to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그지? 대세 쓰면 못 가고. 자, 그들이 반응하는, 이때 반응하는 특성은 뭐였다? 똑똑하다. 야, 참 똑똑하구나. 5학년 때 미적분을 풀었으니까 참 똑똑하구나. 였다, 이거야. 스마트였다. 자, 또 다른 문장에 또 써있었대요. 자, read, read, read죠. 얘도 과거죠, 과거. 자, 뭐라고 써있을 때? 자, 그녀가 left her 25% tip for the waitress. 자, 그 웨이트리스를 위해 25%의 팁을 남겨뒀어. 자, leave가 떠나다는 뜻도 있지만 남겨두다라는 뜻도 있죠. 자, 그리고 똑같아요, 그죠? 그 특성, 그들이 여기에 반응하는 특성은 뭐였다? generous. generous 뜻 관대한. 네, 관대한 거죠. 아, 참 관대하네. 이거. 자, 이런 문장을 듣고 뭐 관대하네. 똑똑하네. 이런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웨이트레스가 뭐? 웨이트 여자. 웨이터는 뭐고? 아, 남자. 웨이트리스는 여자. 17년 만에 알았네. 됐어요? 자, 예상했듯이야, 예상되었듯이야. 되었듯이. 그치. 얘도 뭐예요? PP죠? PP. 그치? 얘도 분사문이야. 자, 예상되듯이, 예상되었듯이. 자, 아메리칸들은 뭐 했대요? 이 특성 판단을 했대. Much more quickly. 훨씬 더 빠르게. 그죠? 비옥급 앞에서 멋지, 베리는 안 되죠? 자, 뭐보다? 멕시칸 아메리칸스들이. 자, 이거. 했던 것보다. 그래, 했던 것보다. 대동사죠? 그지? 자, 그리고 이거는 이 did랑 얘를 순서를 바꿔도 돼요. 알겠어? 주어 동사처럼. 근데 이게 비교급 쓸 때 이게 관용적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해. 알겠어? 자, 요 did가 뜻하는 건 뭐예요? made. made만 하지 말고 여기까지. 알겠지? made, trait, judgment까지. 알겠죠? 굳이 쓴다, 쓰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그거 비슷한 거 나왔으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가 이해가 안 돼.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돼요? 여러 번 읽어봤는데. 왜 순수 미국인들은 이 멕시코계 미국인들보다 빨리 판단을 했는지 예상이 안 된다. 예상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 알지? 그러니까 문제, 이거 문제는 원래 문제는 요 문장을 넣는 거예요. 디스 어쩌고저쩌고를. 들어가는 데 있잖아. 문장, 삽입 문제 그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 설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걸 해줬나 선생님이 많이 고민해보고 막 했는데 한사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교육이 좀 해. 난 본문. 한번 이거 수업 안 나갔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할 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선생님. 그 정에 빼야 되는 문장이 그 아니에요? 아니. 아, 문장 삽입 문제니까 얘가 문장 여기 들어가는 게 문장인데. 이해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집단 지성을 이용해 볼까? 스크린대로 순수 미국인들은 멕시코계 미국인들보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뭐가 달랐다 이런 건데 왜 빨리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모르겠네. 근데 밑에 내용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볼게. 자, 이것은 보여준대. 리플렉트, 반영한다. 뭐해? 미국인들의 강력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거죠? 어떤 경향이야? 강조하는. The role of trait. 자, 특성. 어떤 성격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 in, ing, 뭐뭐 하는데? 있어서. 그래.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in, ing, 뭐뭐 하는데 있어서. 그죠? on, ing, 하자마자. 그래, 뭐뭐 하자마자. 이 세 개만 알면 되잖아. ing, 수건. 뭐뭐 하는데 있어서. 그치. 자, 뭐 하는데 있어서. In leading to behavior. 행동을 lead to. 우리 아픈 기억도 나오네요. 네. 행동을
이끄는데 있어서. 이 to는 전치사 to죠. 여기 명사니까 상관없지만. 그죠? 자, 행동을 이끄는 데 있어서 성격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인들의 강한 경향을 보여준대요. 자, as well as 뭐야? be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 자, 뭐를 더 강조하는 거죠? A, B 중에 B.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뭐뿐만 아니라 경향인데 어떤 경향? 누구의 경향? Those from collectivistic culture. 자, 이거 집단적이에요. 집단적인. 집단적인 문화로부터의 those. 이 those 뜻 뭘까요? 사람들. 사람들. 자, 여기 뭐 생각된 거야? Those who 아까 생각된 거예요. 그죠? 도즈 후 부모인 사람들이니까. 그죠? 자, 집단적인 문화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의 경향. 자, 여기서 집단적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국인들이에요? 멕시코인들이죠? 멕시코인들. 그죠? 멕시코계. 자, 뭐 하는 문화야 근데 걔네가? Take into account 뭐뭐를 Take A into account 뭐뭐를 A를 고려하다. 자, 뭐를 고려하는? Situational factor 상황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거죠. 됐어요? 지금 갑자기 상황적인이라는 거니까 지금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 살짝 이해가 됐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봐봐. 요 앞에 요 실험 결과가 순수 미국인들이 이 멕시코계 애들보다 더 빨리 이거 판단을 했대. 오! 참 제너러스하네요. 오! 참 스마트하네요. 이거죠. 자, 근데 요 이것은 뭐를 우선은 뭐도 보여주는데 멕시코계의 어떤 경향도 보여주는데 뭐도 보여준다는 거야? 아메리칸의 경향도 보여주는 거죠? 알겠어? 그러니까 순수 미국 애들은 얘네보다 판단이 어떻게 하는 거야? 더 빠른 거죠. 왜? 얘네는 이 멕시코계 생각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보다 판단이 빨라 느려. 왜? 이 멕시코계 생각도 해야 되니까. 그죠? 이해됐어?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 생각났어. 자, 미국 애들은 집단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그래, 개인적인 것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미국, 멕시코 애들 모두 집단적이고, 그리고 상황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해볼까? 예를 들어서, 자, 미국 애들은, 25% 팀 놓고 갔대. 그러면 그냥 이 여자의 성격만 보는 거야. 참, 뭐하네? 제너러스 하네. 이렇게 보는 거야. 얘들이 졸립다. 참 제너러스하네 그런 거. 근데 미국인 멕시코인들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 한국 사람들. 그치? 한국이랑 비슷하니까 멕시코계가 그 성향이.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25% 4분의 1을 팁을 주고 왔대요. 만 원이면 2,500원, 10만 원이면 2만 5천을 주고 간 거야.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뭐라고 생각한다고? 아, 이 사람이 참 제너러스하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슨 허세 떨려고 그랬나? 한번 그런 생각, 상황적인 요인도 한번 고려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판단이 빨라들려. 느리죠. 얘네보다 미국 애들. 미국 애들은 뭐만 생각하고?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만 생각하고. 그지? 한국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들은 뭐도 생각하고? 뭔가 어떤 상황적인 요인이 있었나? 그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느린 거예요. 그죠? 생각을 더 해야 돼. 문화가 달라서. 그럼 멕시코계 사람들은 상황적인 거랑 개인적인 만약에 여기서 멕시코인만 했으면 상황적인 것만 생각했겠지. 근데 멕시코계 무슨 인들이야? 미국인들이니까 멕시코적인 생각도 할 뿐만 아니라 미국적인 생각도 한 거죠. 멕시코계 미국인들이니까. 그치? 순수 미국인들은 그냥 개인에만 초점을 맞춘 거고. 됐어요? 아까는 국민에도 예시가 떠오르지 않더니 지금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저거 어법 문제에 나와서
한번 써보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another 때문에 그래요. another 어딨죠? another. 자 위에 뭐 나왔죠? 이건 들어보세요. another sentence. one sentence, another sentence 이렇게 있지? 자 그래서 자 some others는 빼고 자 세 개 이상에서 이제 하나는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one 하면 되죠. 그죠? 또 하나는 할 때는 세 개 이상 여러 개 중에 또 하나 할 때는 뭐 하는 거야? 그래, on other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만약에 하나야, 세 개야 딱. 그럼 나머지 뭐 하면 돼요? the other. 복수면 s.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할 때는 another 써야 돼요. 또 하나. 알겠지? 자, 그래서 저 문법 문제에 언하더냐, 디하더냐 이렇게 나왔더라고. 자, 근데 문장이 지금 두 개라는 게 아니잖아. 문장을 물어봤어요. 그죠? 1년의 문장들을. 문장이 몇 개야? 두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잖아. 그래서 한 문장은 이랬고, 또 한 문장은 이랬다. 그래서 언하더를 쓴 거예요. 알겠어? 아, 근데 이런 건 요즘에 문법 문제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듣고, 까먹고,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강조했으면 다시 한번 해줄게요. 됐지? 내용 이해됐죠? 네.